세 문장 꼬치기 중급 1-1 이거요. 한번 봅시다. 그 영어를 문법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영어 문법은요. 공부하면 확실하면 절대 틀릴 리가 없을 정도로 학교 영어를 기준으로 선생님 말을 잘 듣고 잘 암기하고 복습을 하면 틀릴 이유 사실은 없어. 많은 이유가 학생들이 문법을 틀 이유는 귀찮아하고 복습을 안 하기 때문에 생긴 겁니다. 나중에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중3 이리 넘어가면 시간을 들여서 공부를 했으나 내 머릿속에 남는 게 없는 수가 있거든. 조심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The child is so fastly that he can win all the races. 자, 이거 뭐가 틀렸을까? 관대 이 관계 대명사 아닙니다. Fastly 예, 왜? 뭘로 고칠까요? Fast 왜요? 그 Fast는 아, 그 Fast는 하나밖에 부사 없잖아요. 형용사 둘다 맞아요. 똑같았어요. 예, 두 사람 얘기를 잘 조합했어요. 맞아요. Fastly라는 단어는 없는 단어입니다. 있었다가 자, 왜 없는 단어? 우리가 기본적으로 형용사에다가 뭘 더하면 부사가 되죠? LY 맞아요. 형용사 L로 하면 부사가 돼요. 그래서 fast가 빠른이기 때문에 fastly가 빠르게라고 할수 있죠. 아닙니다. fast는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뭐를 어떻게 고친다? fastly를 fast로 고친다. 그 근거는 뭐냐면 적으세요. so 형용사 부사 대절. 자, 민찬아, 우리가 절이라 하는 것은 뭐와 뭐를 합한 걸 말하더라? 그렇죠? 그렇죠. 잘했어요. 기본기는 있네요. so 형용사 부사 that 절인데 언제 형용사고 언제 부사 볼까? 자, 뭐 앞에 무슨 동사 올 때? 앞에 비동사일 때. 자, 이거는 지금 내동중학교 내신 시험에 나왔어요. 비동사 올 때. 그러면 부사는 언제 와요? 나머지 일반 동사가 오면 비동사를 제외한 일반 동사가 오면 전부 다 어때요? 고쳐 적으면 The child is so fast. 너무나 자 너무 뭐뭐해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빨라서 이게 그래서 빨라서 he can 그는 이길 수 있다. 모든 경주들 all the races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뭐가 잘못됐을까요? They are going to doing the laundry this afternoon. 우리가 통문장에서 나왔던 거야. Doing. 자, doing을 뭐로 바꾼다? 왜요? 그 going to 그 조동사 뒤에는 형용사를 그 일반 동사 동 원형. 아 동사 원형. 맞아. Be going to 동사 원형이죠. 예. Be going to 우리가 뭐를 대신에 쓰는 will. 거야? 동사 원형이 뭐 되죠? 맞아, 그렇게 되죠. 그래서 어떤 친구는 아는데 내가 모른다. 자존심 상해야 돼요. 그럼 그 자존심 상하면 그걸 끝내면 안 되고 어떻게 돼? 그 부정적인 에너지를 긍정적인 학습 에너지로 바꿔 쓰는 거야. 아, 이 친구는 하는데 내 몰라. 아, 이거 뭐였지? 왜 나는 모르지? 그것을 기분 나빠한다라고 하는 건 정상이야. 근데 그것은 머무르면 안 되고 왜저 친구는 하는지 나는 모르지? 그걸 알아가는 거야. 그다음부터는. 그래, 여러분. 발전이 있습니다. 자, 복습하세요. 혹시 잘 모르겠다 싶은 친구들은 복습하세요. 자, 3번은 어떻게 됩니까? I am not이죠. 그래서 순서가 am not인데 왜냐면 비동사에 적으세요. is나 mr의 부정은 어떻게 한다? am not이죠. 이게 근거입니다. 이유를 적으라는 건 있는 거야. 비동사의 부정은 am not이죠. 또는 is not이고 are not이죠.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럼 합하면 그 고쳐서 적으면 I am not going to go camping this weekend. 자, 이렇게 한 거. 그렇죠? 여러분 여기 첫 번째 going은 가다의 의미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민찬이 옛날에는 저렇게 적극적으로 바로 안 튀어나왔거든요. 지금은 진짜 떡상했네요. 적극적인 걸 줄여야 돼요. 자, we will graduate from high school in February. 이거 통문장에 나왔죠? 네. 자, 뭘 해야 돼요? 조동사 will은 플러스 네, 서법 조동사 조동사죠. 서법 조동사다면은 참치가 와야 되죠? 동사 원형. 동사원형. 그래서 뭐야? will graduate 와야 되죠. 그러면 we will
graduate from. 항상 from을 쓰죠. 뭐뭐로부터 네. 졸업하다. 이건 당연히 출신 학교를 적으면 됩니다. High school. High school. 고등학교에서 졸업을 한다. In. In은 언제 씁니까? 달, 개월, 계절, 연도. 달, 개월, 계절, 연도. 연도일 때 in 쓴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5번. The architect. Architect은 누굽니까? 건축가. 건축가는 build the house in 2010. 여러분, 지금 몇 년도죠? 2021년도니까 2010년도는 무조건? 과거. 무조건 과거입니다. 그래서 in 2010년은 이런 과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build를 built로 과거형으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the architect built the house in 2010. 이렇게 해야 뭐의 일치가 맞다? 그 시제일치. 시제일치. 잘하네요. 시제일치. 일치는 두 가지가 있다 했어. 수의일치, 시제일치. 아주 잘합니다. 수의일치와 시제일치로 나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the architect built a house in 2000. 이제 한 명씩 물어볼까? 자, 에이스부터 6번. 뭐가 잘못된 거죠? doesn't요. 예. doesn't는 뭐로 바꿔야 됩니까? don't. 예. 근거는 뭐죠? 수의일치요. 오, 맞아요. 수의일치. 수의일치는 딱 하나 가지밖에 한 가지밖에 없죠. 주어와 동사의 수의일치. 뭐와 뭐의 일치? 주어와 동사의 수의일치. 그래서 예, 수일치의 주어가 몇 개입니까 지금? 두 개죠. 삼성과 LG와 삼성 두 회사이기 때문에 don't want to make televisions. 쌤이 만들었어요. 네. 쌤 아침에 내내 만든 거예요. 그래서 LG and Samsung don't want to make television. 이렇게 하는 게 맞죠, 그렇죠? 왜 이 두 개가 주어가 복수니까요. 그러니까 선생님 어떻게 쓸지는 아는데 뭐라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야. 왜 틀렸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라고 쌤이 수십 번 얘기했을 겁니다. 자, 7번 에릭 맞아 볼까? 선행사가 물건인데 주격 관계 대명사가 와가지고 틀렸어요. 아, 저거는 95% 맞죠? 그 홀의 위치로 고쳐야 돼. 98% 맞죠? 왓으로 왓으로 고치는 것은 0점입니다. 됐은 예, 괜찮습니다. 자, many cars는 뭐요? 선행사요. 사물 선행사입니다. 물건이 하면 안 됩니다. 사물 뭐라고요? 사물 선행사. 예, 반드시 사물 선행사. 여러분, 선물이란다. 준현아, 사물은 무엇을 사물이라고 그러죠? 딩동댕 아주 잘했어요. Many cars는 사물 선행사이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주격일 때 위치어죠. 네. 목적격일 때 또 위치어죠. 그렇죠. 둘 다 상관없죠. 그래서 지금 주격입니까 목적격입니까? 자, 써니한테 물어볼게. 이 관계 대명사를 만약에 위치를 바꿀 경우 이것은 주격인가요? 목적격인가요?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를 위치로 바꿀 경우 왜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물이기 때문에 위치를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주격인가요? 목적격인가요? 주격! 주격이죠. 왜요? 앞에 그 주어가 없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주어가 없으면 주격이죠. 그래서 예,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I have many cars which 모두서도 되죠? that's도 되죠? are very expensive. very.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중요한 거 하는 말 했어요. 자, 동그라미 치는 것을 왜 선생님은 동그라미 치는지 얘기해 볼 사람. 선생님 내가 가르쳐 줬는데. 수의 일치. 주관대 다음의 동사는 선행사이다. 선행사의
이렇게. 맞아. 수일치. 읽어 볼까요? 주 관대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의 대 동사는 동사는 선행사의 수일치다. 이게 선행사 뭐야? 매니카드 복수죠. 네. 단수의 복수야. 복수예요.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정말 중요하다 그랬죠. 자, 써니가 대답해 볼까? 뭐가 잘못됐죠? 계속 우리 공부해 왔던 거지. 뭐야? 지금 준현이가 잘했어요. 말했어요. Any friend은 뭐야? 사람 선행사요. 선행사가 사람일 경우 올 수 있는 관계 대명사는 두 가지죠. 예, who랑 어? 예, who나 that은 이렇게 써도 되고 또 뭐 whom 목적격일 때 whom은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대신 어쨌든 둘 중에 하나 쓰면 되죠. 맞나요? 그래서 뭐로 바꿔야 돼? 사람 선행사이기 때문에 who 또는 that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do you need any friend who can help you? 자, 이 정도 알아 놓아야 되고 선생님은 늘 말하지만 설명할 수 있을 정도 알아야 돼요. 그러면 9번은 민찬이가 대답해 볼까? 뭐가 잘못됐어? 자, 괜찮아요. 이건 굉장히 쉽긴 하지만. 자, 에릭. 자, 9번에 뭐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그 틀린 이유 말이라고요. 네. 이거 그 문장 자체가 부정이기 때문에 some을 any로 바꿔야 돼. 딩동댕 100점 만점입니다. some은 무슨 문장 무슨 문장에서요? 긍정. 긍정문과 명령문에 쓰이죠. 네. 하지만 any는요? 부정문과 의문문. 네. 맞아. 부정문과 의문문에 쓰이기 때문에. 아, 저보다 더 정확한 대답 없기 때문에 패스합니다. 어? 맞아요. I don't have any homework today. 여러분, 숙제는 가산입니까? 불가산입니까? 불가산. 왜요? 셀 수 없고 숙제는 양으로 따지죠. 네. 우리가 양으로 따지는 건 모두 다 불가산이에요. 네. 돈, 그렇죠? 물, 액체, 가루, 숙제, 뭐 네. 이런 거. 아니요. 자, 10번 서원이 뭐가 잘못됐을까? 이거는 실제 경원중학교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시험 문제의 유형 중에 이 문장 그대로 나왔어요. 응? 니가 맞췄어. is를 r로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요. vegetable이 뭐야? 복수입니까? 단수입니까? 복수죠. 복수 명사. 그래서 무슨 일치? 수일치 때문에 r 해야 됩니다. 그래서 there are로 받게 돼요. A lot. 여러분, a lot of는 무슨 명사, 무슨 명사 다 써요, 사실은. 불가산이랑 가산이요. 그렇죠. 불가산 명사에도 쓰고 가산 명사 복수에도 쓰죠. 네. 역시 여러분이 레벨이 좀 높네. 자, 11번은요. 누구 맞춰볼까? 저요. 부정사. 에릭. 그 홈은 투 부정사만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으로 취하는 타동사인데. 와, 너무 잘했어요. 그 동명사가서 틀렸어요. 맞아요. 호프는 투 부동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타동사죠. 그래서 she hopes to see the movie tonight. 맞아요. 여러분 이거 알죠? 워참치 http www.. 콩은 뭐 해야 된다? 콩은 따뜻하게 먹어야 되죠. 콩은 따뜻하게 먹자.com. 이게 바로 투부동사만 목적을 취하는 자동사의 이니셜 첫자만 딴 겁니다. 자, 우리 재미있는 한번 물어볼까요? 제일 마지막 M은 뭐였죠? 아는 사람? 심지어 길관민이 가더라 이거. 수업에 마인드. 많이 빠져 있었는데도. 마인드는 내가 패스인데. 메이드. 매니지. 메이크. 매니지. 매니지. 매니지요. 여기 M은요. 미트. 멜트. 멜트는 아닌데. 민. 민. 의도하다. 오케이. 여기 A는요.
그거는 내가 패스. 어, attack. 어텐션, 어텐드. 야 이거는 젠장. 유승민도 알더라. 아, 다시 해야겠구만. 리 리그렛. 퓨스. 리퓨즈. 거절하다. 리그렛도. 이 딜은요? 디퓨즈. 디퓨즈? 디그리. 디그리. 데저트 이글. 급발진. 야, 첫 번째 W는? 원트. 원트. 두 번째 W는? 우드 라이크. 여기 동굴 소리 나는데. 민채한테서 우둘로이 위시 이시 아니고요. 이 피는요. 플랜. 그렇죠. 이 이는요. 에론 아니 익스플레인. 익스펙트 팩터 따르름. 이 에는요. 니드. 니드리 개맛을 알아. 니드. 이 티는요. 개맛을 알아. 텐드. 트라이. 텐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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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피는. 치킨. 야, 프로포즈. 프로미스. 프로미스. 여기 N은요? 에이요. 억셉트. 억셉트.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A는요? 아몰라운트. 아 있었네. 아몰라운트. 그래야 뒤 글자. 이건 못 참지. 어리. 네, agree to. 자 그 다음에 12번. 자 이거는 혜섬이가 해볼까? 자 여기죠. 매 가 패스 FM을 지키는 것을 고려하자. 고려하자까지 있었어요. 자 메가 패스 FM 지키는 것을 고려하자. 시작. 메가 패스 FM 지키는 것을 고려하자. 이 M은 뭐죠? 마인드. 싫어하다. 이는요? 인조이. 즐기다. G는요? 기브업. 포기하다. 이 A는 피하다. 어 이거 그 둘. 포스트폰. 포스트폰. 아. 뭐야? 그 오늘 비가 오니까 경기를 취소하다. 연기하다. 연기하다. 이 A는요? 어 어드민. 그렇죠. 인정하다. 아 인정하다. S는요? 서제스트. 멈춰. Stop. Stop. 이스는 suggest. 제안하다. Finish. 팩토리인 줄. 어떤 친구? 저 M은 뭐요? 미스. 미스. 놓치답니다. Keep은 유지하다. 계속. 고려하다. 계속 뭐뭐하다. 이거는 고려하다. 자 이거 이 모르는 거. 자 그래서 고치면 어떻게 되나 여러분? 얘를 enjoyed to eat를 eating으로 고쳐줬고요. 이유는 설명됐죠. 메가패스. 예, 그 enjoy는 enjoy는 동명사만을 목적으로 가지는 다동사라서 그래요. 엄마. 고쳐줬기. 집에 갈 때 뗏목 타고 집에 가고 그러면 좋겠다, 그치? 아, 재밌겠다. 그러면 13번은요. 이거 my mom입니다. My mom. My mom makes the pizza last night. 이건 너무 쉽죠? 이것은 준현이가 해볼까요? 몰려. 싫지 마죠. 준현이가 맞췄죠. Last night은 뭐예요, 여러분? 과거. 과거죠. 과거 시계. 과거 시간 정보. 폭주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과거이기 때문에 makes를 뭐로 바꾼다? made로 바꿔줘. 시제일치입니다. 그래서 my mom made the pizza last night. 엄마가 해준 피자는 영등 피자. 제가 14번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 she and I가 뭡니까? 복수 주어죠? 네. 그럼 뭐 해야 돼요? m을 r로 바꿔야 되는 근거는요? she and I는 복주 때문에. 복수 주어 이게 되는 she and I. 그래서 수일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수일치라면 she and I are going to have dinner at the restaurant. 선생님이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영문법의 총체적인 걸 다 넣어놨지. 학교 영어 시험이라든지 여러분이 글을 쓸 때 영어로 영작을 할 때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 총망라의 셈이 적어놨고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어느 문법을 알고 모르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